메뉴가 어떻게 여기 하나야. 아. 국 먹을래, 용 먹을래? 아. 국 먹을래, 용 먹을래? 아. 둘 중, 두 개 선택하면 돼. 먹겠습니다. 욕을 한 자발 먹든지. 국도 먹고 욕도 한 자발 먹고 가면 돼, 그냥. 둘 다 다 먹을게요. 둘 다 다 먹을게요. 둘 다 다 먹을게요. 둘 다 다 먹을게요. 얼른. 아, 설마 이것도 그냥 다 방송 나가, 다 하는 거야? 나가, 나가, 그냥 다. 밥좀 먹을까? 밥좀 먹을까? 지금 나이 물어보는 거 실례 아니지? 나이요? 나이 제가 35. 벌써 그렇게 됐나? 네. 옛날에 라디오 내가 MBC 네, 맞아요. 7층에서 네.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발식입니다! 뭐,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. 걔도 19살 때. 그게 19살. 떴다스의 폭은 내 품에 감싸고 재우고 싶어. 그러고 보니까 그때 무슨 영화제에서 청룡영화제 때 네가 나 팔 잡고 들어가지 않았니? 맞아요, 맞아요. 양쪽에 그치? 그때 선생님께서 원래 조인성이가 내 원래 막내 아들인데 너를 막내 아들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. 그래, 그래. 안녕하세요, 김수미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재중입니다. 저 실물로 가까이 보니까 너무 정말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아들 삼고 싶다. 영화계에 내 아들 많은 거 알죠? 조인성이, 탁재훈이, 신현준이, 정준아 다 엄마라고 하는데 막내 하고 싶다. 어때요? 아, 저야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영광이고요. 오, 회장님 기억력 진짜 나라서 그런 게 있었어. 근데 니네 피크였어. 아, 기억력 좋으시구나. 아, 나 기억력 안 좋은데 안면 인식 장애라며. 그러니까. 진짜 워낙 또 아이돌 잘생기 보니까 기억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시네요, 기장님. 아, 그러네.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시네요, 기장님. 아, 그러네. 아니, 그러네. 회장님. 조재윤 오빠는 아예 쟨 누구니? 같이 영화 됐습니다. 아이돌 됐고 나랑 영화도 아, 했대. 근데 못 알아봐. 아, 정말요? 근데 이거는 못 정말 영광이네요. 그래.